네, 기관의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분 모셨습니다. 이창훈 자금운용단장님, 네. 공무원연금 CIO셨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조금 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 주는 그 개인 투자들은 계속 삽니다. 네. 예, 뭐 딱 보니까 어떤 느낌 드십니까? 딱 보니까 대단하죠. 너무 많이 사죠? 개인들이? 아니, 예. 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개인들이 거의 4조 5천 원. 네네. 아마 그게 제가 시장에 들어온 지 89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 네네. 30년이 넘었는데 네.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개인들의 그 힘이다 하는 부분하고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이제 어쨌든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네. 과열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을 보면은 뭐 한 4% 정도 올라갔다가 고점에서부터 쭉 밀리는 것들을 보니까 네. 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네. 뭐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좀 네.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올해는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네.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기관들은 네. 계속 팔아요. 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 아까 시장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지수가 워낙 그 쭉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 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국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아마 좀 그 옥석 가리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3,200, 올해 뭐 작년 연말에 보면 증권회사에서 올해 그 지수 예측할 때 대체로 지수 평균 상단이 아마 한 3,200 정도 봤을 것 같은데 이미 지수 상단을 이제 한번 때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종목이 왜냐하면 상투를 만들거나 바닥을 만들 때 보면 바닥에서는 투매가 나오고 상투에서는 발산을 한번 하는데 네네. 물론 이제 지금이 상투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어쨌든 발산하는 모양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뭐 개인들이 한 6, 7조 샀잖아요. 네. 그 6, 7조 샀던 물량들이 어쨌든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풀려야 되죠. 풀리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의 모양들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지금부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약간의 두려움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 모드가 좀 신중해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묻지마가 아니고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면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의 장은 그냥 좀 잘 종목 고르기가 돼야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전에 이제 그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네네.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4조 5천억이나 샀으면 네. 이게 개인들의 자금이고 어떻게 네. 보면 뭐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뭐라고 제가 생각을 혼자서 했냐면 이거 유동성이라는 건 양날의 검이다. 네. 4조 5천을 살 수 있으면 4조 5천을 팔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들의 사실은 뭐 매도를 일으킬 네. 수 있는 이런 트리거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매도가 될까요? 뭐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네. 그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뭐 하나죠. 제일 큰 거는 뭐 보면은 이제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네.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뭐 물론 지금 최근은 과열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상승률로 보면 우리 시장이 제일 높았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들의 자금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한 이 박스피 지수 2000 기간이 굉장히 네. 길었기 때문에 네네. 그 박스피에서 충분히 다져놨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이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계기에서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기술적인 등락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긴 한데 기조적으로 시장이 하락으로 바뀌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 조금 이제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장을 끌고 갔던 힘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네. 보통 주식이 어디서부터 바닥을 치냐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상황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주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가 되면 또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는 뭔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까지의 국면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진짜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그런 국면을 우리가 실적 장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 오면은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을 하죠. 근데 네. 이제 어떤 계기에서부터 주가가 꺾이냐면, 일단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주가는 늘 오버슈팅을 해요. 네. 늘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네네. 하고, 또 빠질 때는 늘 그냥 과매도가 되는데, 오버슈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경제 방향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주가는 안 꺾여요. 계속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면 꺾이냐 하면은 뭔가 유동성의 변화가 올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13년도를 돌아보면 네. 그때 벤 버냉키 그 연방 연준 의장이 네네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막 돈을 풀지는 않을 거야. 네네네. 약간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말만 했는데 네. 시장이 막 화들짝 놀랐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변화할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서 이제 더 이상은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아마 주가가 이 꼭대기를 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공매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네. 그 일단은 그 공매도에 사실은 그 이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과연 공매도가 무엇인가? 공매도는 네.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가에 네. 대해서 우리가 개인들이 아주 자세히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개인들은 사실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다음에 그 뭐 거의 혐오한다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매도가 시작하는 네. 아무래도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듯한데 네. 3월 15일이 가까이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나빠질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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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매도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개인들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죠. 네. 왜냐하면 뭐 이 지난번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심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지난번에도 왜 그 주식 그 양도차익 과세 10억 이상 한다고 네. 할 때 시장이 좀 이렇게 절었잖아요. 네. 많이 흔들었죠. 예. 만약에 3월달에 공매도 재개를 한다고 하면 네.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네. 이제 내가 보기엔 최근에 어떤 면에서는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주춤한 것도 그런 맥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밸류에이션이 괜찮고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그런 종목들은 뭐 공매도 한다고 해서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 밸류보다는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오른 주식들은 공매도가 되면은 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까지 돼서 정치인들이 네네. 나와서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은 프라이싱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적정한 프라이싱을 통해서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 네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자원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역할이지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면도 있지만 네네. 그게 자본시장의 목표는 전체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을 허용하잖아요. 네. 그럼 신용이라고 하는 건 레버리지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내가 봤을 때 비싸다고 하는 주식을 남의 주식을 갖다가 네. 빌려서 팔 수도 있어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네. 자본시장 매우 안 좋아하십니다. 당연히 신용이 네. 있으면 네. 예를 들어 차입 공매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거고 그게 우리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선진국의 모든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선진국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들도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게 정치 논리로 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도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업틱 룰을 갖다가 그런 거는 법적으로나 예. 제도적으로 그렇죠. 하면 되지만 네. 그래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없을 때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작전 세력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판 짜서.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면 왜 이 자본시장 내 공매도가 존재하느냐. 네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없어야죠. 근데 전 세계 자본시장 내 공매도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배관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안 남았어요, 단장님. 제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그 2차 전지 관련주. 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엄청 올라왔죠. 예, 예. 이거 어때요? 그 펀드멘털리 그 펀드멘털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과열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네. 그 우리가 경기라고 하는 것도 고점이 있냐 아니냐고 네네. 하는 걸 그 당시 몰라요. 지나고 나서 아, 거기가 경기 고점이었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생각에 네. 이 지나고 나면 모든 주식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그런 주식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주식들은 다 고평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되고 꺾일 때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뭐 고평가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논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거냐 아닐 거냐 네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라고 하는 트렌드는 전기차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주제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네.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이격을 좁히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가다가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을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까지 말씀 잘 들었고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신다고 그래서 섭섭하긴 하지만 가끔씩은 또 2주에 한 번씩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